비만이에요? 욕하면 되나요? 하지 마시고요. 아, 그만. 롤리. 어. 야, 한 킹 봤는데. 뚝배기 깨고 싶다. So fine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중요한 분을 모시기 앞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온몸이 저리고 쑤시네요. 빵인가요? 이거 앵글 이렇게 돌려주세요. 걔가 지금 서 있는 것 같나요 이제?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근육이 계속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PT를 배워보려고 출장 PT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먹었습니다. 식사하셨어요? 안녕하세요. 마이크 먼저 틀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발이 길어 보이는 운동 가르쳐달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, 이게. 키 수술을 권유를 해야 되나? 아니, 보충제가 있나? 보충제가? 왜냐면 제가 지금 프로틴 섭취해야 되는 시간인데. 아, 진짜? 네, 지금. 왜 없어요?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저 방문 PT 왔거든요. 이거. 네. 이쪽에서 어떻게 여기서 먹는 건가요, 이거를? 야, 하나 드셔도 돼요. 아니 근데 저 실제로 뵀는데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? 어, 진짜 머리잖아, 진짜. 이게 뭐 스타킹이에요? 와우,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안녕, 난 좋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사배 언니 다음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 모신 첫 번째 유튜버 분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 몰래 나온 김계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아, 제가 운동을 진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진짜 한 3년 동안 계속 쉬면서 누워만 있다 보니까 ISFP라. ISFP는?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. 아, 진짜예요. MBTI 어떻게 되세요? 저 MBTI ENFJ. 아, 저도 MBTI로 굉장히 맹신합니다. 저도 맹신해요. 저 맹신해요? 네. 아, 저도 맹신해요. 운동이 좀 안 좋은 경험이 좀 있으세요? PT를 제가 한 8년 전에 하고 안 했거든요. 두 달, 세 달밖에 안 하고 힘들다 할 때쯤에 또 안 가고. 그때를 지나야지 이제 좀 생기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때 이후 또 안 가고. 그러니까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이럴 때 이제 사실 금쪽이 접근법. 근데 욕하면 되나요? 아니요, 욕하지 마시고요. 아, 그만. 제일 궁금한 게 있다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. 그런데 왜 그러시죠? 네네. 편안하게 오세요. 회원님. 회원님 왜 그러세요? 에너지 넘쳐. 네! 계속 제가 에너지 넘쳤으면 좋겠어.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이 또 이제 이렇게 확 적당히 기분 좋게 하면 이제 막 기분 좋게 하루에 3시간 정도. 예, 나가요. 저희 그 매니저님이 그 보충제 사와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아우. 이거 소주팩도 아니고. 조남이. 저는 박초아예요. 아, 박초아. 본명입니다, 본명. 아, 진짜로? 네. 선생님, 일단 운동 목적은 좀 키가 커 보이는. 있네? 맞아요, 비율. 그래, 뭔가 좀 둔근을, 좀 둔근 위주로 타겟팅을 했으면 좋겠다. 둔근이 뭐야? 예. 엉덩이 근육. 집에서 할 수 있는 둔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. 방구석 PT.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은 초아님의 인바디 직접. 어, 저 인바디 들고 왔어. 자, 화이팅! 화이팅! 야! 이거 손잡이 이제 쭉 잡아주실게요. 엄지손가락 이렇게 엄지손 그렇죠. 팔 앞으로 쭉 뻗고 약간 겨드랑이 쭉. 띠두두두. 체지방률이 30%야. 이 정도면 경도 비만이 아닌가. 저 비만이에요? 엄청이에요. 25%? 아, 5% 차이면은 개판은 아니잖아요. 응, 아니야. 일단 인바디 측정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초아님의 일상생활 모습을 좀 탐방을 하면서 그 모습 중에서 뭔가 좀 운동을 섞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조금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이 아저씨야. 빡빡빡빡. 일단 인터넷을 아, 보자 이렇게. 30분. 약간 네. 부스팅용? 그럼요. 부스팅으로 해서 일어났어요. 일단은 커피 한 모금 마셔야 되거든요. 커피 한 모금. 커피 마셔. 네. 커피를 내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먹어야지 제가 움직이거든요. 또 이렇게 앉고. 이렇게 앉아서. 아. 이렇게 앉아서 막 과자 같은 거 먹는 거죠. 아, 거실에 있는 소파로? 이렇게. 아, 쇼파로 와서 또 이제 입원하고. 사실 이게 더 리얼하려면 TV를 켜놓죠. TV를 켜고 핸드폰을 같이. 백색소 만들어놓고 핸드폰 만들어놓고. 그럼요. 고양이네요, 그냥 고양이. 활동 반경에 생각 정해져 있네요. 맞아요. 결국 그냥 몸 전체에 대한 근육 활성도만 좀 높여줘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초아님처럼 일단 편안하게 누워요. 바닥에. 제가 하는 걸 일단 먼저 볼게요. 네. 오케이. 팔다리를 살짝 들어줘. 여기 굴러요, 그냥.
이렇게 거짓말. 진짜 여러 가지 코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한번 해볼까요? 부르는 게 너무 쉽죠? 네. 어지러워. 그냥 입으로 대구르르르 소리 내면서 부르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. 대구르르르 그만. 난이도를 중간을 먼저 해볼게요. 손은 닿아도 되는데 다리만 최대한 닿지 않게끔 그렇게. 아 이렇게? 오 그렇지 그렇지. 오 와 잘하시네. 야 초안이 잘하네 진짜. 초안이 엄청 잘하네 진짜. 잘하는 네. 거예요?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최대한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줘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진짜 잘했어요. 이렇게 와 해보면서 어디가 좀 많이 쓰였어요? 뼈가 아프던데요? 자 이제 이 힙밴드를 이용해서 네. 무릎에 한번 끼워볼게요.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취해줍니다. 스쿼트 이렇게 뻔한 거 가르쳐주신다고요? 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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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? 곧게, 오케이 오케이 곧게 곧게 이렇게 진짜 자 가자! 컴온! 컴온! 브로 컴온! 곧게 곧게 좀 더 숙여서 곧게 곧게 그렇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이렇게? 와 어디가 운동됐어요?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벌써 운동 두 개 끝났어요, 우리. 몇 개까지 있어요, 오늘? 12개요. 이렇게 쉬운 운동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300만이신가 봐요. 이게 층간소음 서바이벌. 점프 스쿼트를 할 건데 소리가 안 나게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하고. 이렇게. 그렇지, 잘했어, 잘했어. 더 조용.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? 그래, 딱 이 포즈죠. 딱 이 접고 있으면. 보자. 그렇지.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. 진짜 깨고 싶다. 와,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네. 우리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일어난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러 갈 거잖아요. 네. 부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.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엌까지 한번 가볼게요. 웃긴데 이거? 그렇지. 야, 진짜 저도 이렇게 해요. 진짜.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? 상체 운동이랑 코어 운동이랑 하체 운동 다 되는 거예요.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손뼈로 바닥을 쭉 밀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곰처럼 우리 걸어보자. 곰걸음. 그렇지. 곰처럼 걸어. 곰걸음. 이렇게. 무릎을 굽혀도 돼. 왜 웃어요, 학생님? 편타 와서요. 왜? 짐승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강아지 놀랄 것 같아요. 강아지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어? 엄마가 나와 같이 움직이고 있네? 그러니까 오히려 동질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다리 들고 우리 일단은 네 가지 배웠잖아요. 네네네. 마지막 동작 하나만 딱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삼다수 물병이나 이렇게 묶음은 이렇게 그립이 있어요. 그립. 저는 여기 추천하는 게 딱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대로 손 잡고 발로 좀 밀면서 이렇게 데드리프트. 국가대표 자세하고 팔 쭉 펴고 팔은 절대 굽혀지죠. 둘, 그렇지. 천천히 내리고 더 발바닥으로 좀 밀면서 오케이 그만 천천히 내려놓고 이 바둑 가지고도 운동할 수 있겠죠, 그죠? 이걸로도 가능한가요? 스쿼트 자세로 하지. 이렇게 하면 오목에도 충분히 우리 운동을 접목시킬 수 있겠죠, 그죠? 스쿼트, 체스트업 계속해서 쭉. 그렇죠. 어머머머, 금방 세 개 만들었네. 그죠? 이렇게 하면 또 네 개를 만들어버리고 있죠? 아, 힘들어. 이런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칭찬을 유지해줘야 돼요. 이렇게. 왜냐면 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손목까지 날아가고. 자, 초안에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우리 굴렀었던 롤링 한번 해볼게요. 롤링은 이건데? 롤링. 아! 좀 어려워서. 바지는 도대체 왜 안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? 바지. 이제 딱 복근 해주고. 그렇지,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. 롤링 끝까지. 와 진짜 잘한다. 예.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안 돼요. 그렇죠. 살짝 그렇게 고관절을 접어주고 꼭게 그렇지. 꼭게. 근데 하면서 바로 이제 상체가 일어나죠. 절단. 그렇지. 세 번째 운동. 네.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. 아 맞다. 아 이거 너무 약간 킹 받는데. 곰걸음 한번 해볼게요. 곰걸음. 네. 상체에 딱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줘야 돼. 그렇죠. 나이스. 마지막 운동. 자, 초아채널 대 피지컬 갤러리 벤의 알까기 대결을 일단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. 근데 네. 그냥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스쿼트 자세를 취하시고 오케이. 원리그 데드리프트 자세를 하세요. 벌칙이도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요? 초아님이 지시면 대머리 독수리를
그거를 10회 반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. 저는 뭘 하면 될까요? 저랑 같이 춤춰요. 실외 댄스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. 오케이. 아 자 전략적으로 살짝 플레이를 해서 그렇죠. 빠샤. 아! 아! 오케이. 오,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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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앉아. 빠지. 빠지고 이게 잘하네. 아, 이제 안 빠질게요, 너. 나 보니까. 아! 전진하라. 우주의 기운으로 이 중지로 그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하다 대단해. 이거를 빠르게 하자. 끊기지 않고. 그렇지. 턴. 롤. 나이스. 하나 그렇지. 반드시. 야 빠르다 역시. 역시. 마지막 하나. 와. 야. 와. 고생했습니다. 실패. 조금 더 숙인 다음에 사실 점프를 해야 되는데. 욕하면 되나요? 하지 마시고. 아. 여기 앉아서 인터뷰 나가. 아니. 우리 초쪽이, 우리 금쪽이가 사실 오늘 또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. 근데 그냥 딱 시키는 거대로 그냥 척하면 척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확실히 아 프로는 프로구나. 왜냐면 지금부터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지금 확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이번 한 달은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우리 움직이는 연습을 합시다. 좋아요. 화이팅. 7년 전에 받아봤던 PT와 오늘 비교한다면? 뭐냐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? 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 있는 동안 알려줄 것 같아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생각해냈네. 그럼 생각해서 말하지. 어떻게 말을. 그럼 오늘 선생님으로 공개하실 점수는? 95점? 모자란 5점은 약간 킹밖에 한 게 있다. 이거 진짜 싫어요. 이렇게 벗이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총 5가지 운동을 우리 오랑 배워봤는데 몸 컨디션이 진짜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저한테 좋은 운동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좋아 너무 좋아요.